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게 지금의 얘기예요.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봐도 과열이라는 거 계속 체크가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이격 조절도 필요하고 그리고 쏠림 현상이 너무 급했기 때문에 성장주에 대한 어느 정도 속도 조절도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쏠림 현상도 어느 정도 해소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방향성은 우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일장의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뭐 오늘 저녁 미국장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내부적으로는 악재가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예. 일단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했고 그것 때문에 2% 넘게 빠지고 있고 AMD도 동반해서 1% 넘게 빠지고 있고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반도체 업종도 밀리고 있고 테슬라를 비롯해서 그동안 많이 상승을 주도했었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매번에 출회되면서 뭐 0.5에서 1% 정도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별 이슈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실적 발표해봐야 뭐 특별하게 중요한 이슈들이 발표할 만한 애들은 없고 알리바바하고 에스티로더 화장품. 에스티로더 화장품. 그 정도 빼놓고는 뭐 특별한 실적 발표는 없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개별 이슈. 그다음에 이제 인텔 같은 경우는 인텔 CEO가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야 우리 주식 너무 싸. 우리 그 자사주 100억 불 매수할래 라고 발표하면서 지금 한 4%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군요. 그런 내용들 이런 개별 이슈에 따라서 종목들이 좀 바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목요일이죠. 네. 목요일날 저녁에 발표되는 거 항상. 미국의 신규 실업상 처음 컸어. 지난주에 깜짝 100만 명 미만으로 내려오면서 아직까지도 100만 명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거든요. 96만 3천 명인가? 그 정도 이제 수치가 나왔는데 이번 주도 이제 그 정도 수준에 뭐 나올 것이다 라고 전망들은 하고는 있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경제 재개가 좀 축소됐기 때문에 그걸 상의할 수는 있어요. 만약에 그보다 괜찮으면. 그리고 또 오늘 또 발표되는 게 필라델피아 연은지수하고 그다음에 그 경기 선행 지수. 네네. 최근에 이제 뭐 주간으로 발표해 주는 그 경기 선행 지수가 있는데 그거 같은 게 계속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뭐 경기는 좋으니까. 경기 좋아요? 아니 좋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그러니까 저점 대비해서 좋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그동안 많이 좀 올라왔으니까 심리적으로는 다 좋거든요. 네네. 뭐 그런 내용들 때문에 만약 그렇게 나오면 연준이 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에 나왔었던 경기 회복 둔화에 대한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시킨다면 미국 증시가 반등을 줄 수는 있겠죠. 네. 그럼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당연히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죠. 네. 네 아직까지는 네. 조금 이렇게 여기서 빠르게 돌릴 것이다 라고 생각은 안 하시는 것 같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돌릴 수도 있죠. 많이 빠졌으니까. 내일 정도 오늘 미국 증시가 이제 반등을 주고 견고한 모습을 좀 보여주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서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조정폭이 큰 거고 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차익실현 요구가들이 높아지면서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가 매물이 나오고 있는 건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 폭이 뭐 어느 정도 이 정도 선에서 그냥 멈추거나 뭐 그런 정도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러면 내일 정도는 이제 반등을 줄 수는 있겠지만 내일은 또 금요일이죠. 네. 그리고 미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끝나는 날이고 장중에 이제 바이든의 정책 그 발표 발언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변동성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변화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고 그 변동성의 요인이 뭘까 이 부분을 찾아주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동안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실물 자산하고 지금 현재 주식시장인가의 그 괴뢰가 좁혀져야 되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경기 회복 속도 자체가 느려지거나 둔화돼 버리는 순간 이 주식시장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재확산과 관련된 부분에 뒤에 숨겨져 있는 부분도 그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맞아요. 이렇게 확산이 되다 보면 우리가 원하던 경기 회복과는 다른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좀 겁을 그렇죠. 먹게 되는 거죠. 이제 코로나 이슈가 확산이 되면 될수록 경제 재개가 이제 축소가 되고 그로 인해서 내수가 부진해버리고 글로벌적으로도 뭐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도 경기가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건 뭐냐면 코로나가 확산이 되든 말든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경제 재개가
계속 축소가 되느냐. 예. 근데 이제 IHME 같은 경우는 경제적 기회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미국의 사망자가 급증하고요. 10월달, 11월달 가면 하루 4,000명, 5,000명. 그러니까 이거는 붕괴죠, 미국이. 그게 이제 문제가 생겼죠. 아, 지금과 다시 한번 락다운이 나오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도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반등을 줄 수 있는 요건은 오늘 저녁에는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좀 체크할 사항이 있어야 되네요.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에선 미국 주식 살 때 $40 드려요. 미국 주식 투자는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